가수님, 지수 씨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잔뜩 보내줬으니. 너보고 안 그랬어. 아이고. 야, 패치군치를 이렇게 이 가수님, 가수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이렇게 보낸 거야. 아, 왜 이렇게 많이 보내셨대요? 아이고, 너, 하여튼, 김치들이 좀 비싼디. 그, 이거 보내고 또. 자, 이렇게 또, 이것도 보냈어. 이렇게, 창뜩. 오, 이거 무생채네, 무생채. 무생채.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야, 무생채 오래간만에 먹는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 자, 용대리. 아, 시끄러. 우리 가수님, 용대리 해장국. 아, 저때 오래간만에 갔다 왔는데 지수 씨가 이렇게 많이 보냈어. 이거 봐. 야, 이거 이게 바다에서 나는 건데 이렇게 붙여서 엄청 맛있어요. 엄청. 그러니 이렇게 음식을 정성들여서 하니 다른 데는 손님이 없는데 아주 그 용대리 우리 친구네만 이렇게 대박 나고 있어요. 아주 일요일을 토요일을 평일날 아주 차 될 때가 없어. 아, 야, 이거 진짜 무슨 이거는 아 시끄러 해 먹는 것 같더네. 이 종합터미널 뒤에 있는 용대리 해장국. 아, 진짜 대박 났어요. 대박. 아, 엄청 맛있어. 이게 바다에서 나는 해파리요. 아, 나 먼저 번에 거기 가갖고 3인분을 먹었다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내 친구네라고 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음식 갖고는 맛 없는 걸 맛있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평가를 내야 돼. 근데 우리 이 친구는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한번 가보셔봐. 야, 이 배추김치. 이 지금 요즘 배추금도 엄청나게 비싼데,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아이고, 미치겠다. 내가 아주. 오늘 이걸로 넣고 고추장 좀 넣고. 아, 시끄러워. 야, 밥 좀 한번 비벼 먹어봐요. 아, 너무 맛있네. 콩나물 좀 넣고.
겁니다. 아주 아, 콩나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콩나물을 콩나물 이 국물을 버리지 말고 여기다 된장 아 시끄러 된장 좀 풀어놓고 아 국물을 만들어야 돼 국물을 그럼 시원하게 맛있어 아따 그리고 이거 파다 해파리 무친 거 우리 지수 씨가 준 거 용대리 사모님이 이 배추 김치 포기 김치를 이렇게 담아서 줬어요. 이렇게 많이 보냈더니 이야 이 배추김치 좀 봐 아 먹고 싶어 미치겠네 먹어봐요
여기 고추장 좀. 고추장 좀. 고추장 좀 이만큼 넣고. 들기름 좀 넣고 자, 이제 콩나물 아주 국물이거든요. 여기다 된장만 풀면은 콩나물 국이 돼요. 콩나물 국. 콩나물 된장 맛있어. 맛있어.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이놈의 새끼. 한 먹고
먹어. 상체를 무상체 오래간만에 먹으네. 아, 치수 씨가 좋았고. 새끼가 장량하자고 그래. 밥 먹는데 왜 상냥하자고 그래? 밥 먹는데 배고파 죽겠구만. 빨리 먹어 저거. 흰떡 먹어. 저거 봐 좀. 아이. 아야.